조금 약간 뭐 하지만 깎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 것은 진기 씨의 목. 아무 조리도 되지 않은 생채소를 그대로 먹어야만 몸에 좋은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다는데. 고구마, 당근, 밤, 뭐 더덕, 인삼, 잔대, 도라지, 뭐 각종 그 마. 그 뿌리로 된 그 채소를 아침에는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 다시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는 진길 씨. 그러면 그렇지. 암만 그래도 생채소만으로 한 끼 식사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겠죠? 이 가루는 콩가루고 이건 땅콩, 포도, 잣. 채소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줄 든든한 지원군이라는데. 견과류를. 우리 채소만 먹으면은 우리 몸의 영양의 밸런스가 흐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영양이 골고루 먹는 것이 우리가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이제 지혜를 얻어서 이게 좀 단백질과 또 이렇게 지방 또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 이렇게 골고루 해서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서 건강에 지금 뭐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뿌리 채소에 각종 견과류와 현미를 곁들여서 고기 대신 여러 가지 영양소를 빠짐없이 챙기는 아침 식단.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딱딱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까? 음식을 오래오래 씻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픈 후로 이 단백질 콩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100번 정도 식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지금은 저의 습관이 됐습니다. 뿌리 채소에 이어 점심에는 잎채소 위주로 이어지는 식단. 저녁 식사는 과일 위주로 간단히 이루어진다는데. 비록 채소뿐인 식탁이지만 영양의 균형까지 생각한 건강한 식단입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대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는 이제 좀 그 에너지 소비가 큽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을 왕과 여왕처럼 먹었고 저녁은 이제 대개는 쉬니까 이게 거지처럼 먹는 이제 습관이 저에게는 좀 돼 있습니다. 채식 덕분에 전보다 체중은 많이 줄었지만 체력은 더 좋아졌다는 진길 씨. 벌써 60대에 접어들었지만 아프기 전보다 훨씬 가뿐하게 한 끼를 뛰어오를 정도가 됐습니다. 산에 오르면 그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인 체력 훈련도 되고 또 마음의 기쁨과 이 평화가 넘쳐서 몸 약하신 분들은 제가 산에 올라와 이게 건강을 되찾을 것을 제가 권하고. 산이 주는 상쾌한 공기 마음껏 마시면서 가벼워진 몸을 마음껏 움직이는 주인공. 한때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암 환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인한 체력을 자랑하는데. 진기 씨의 별난 건강법이 정말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걸까? 병원에 이게 좀 와보니까 또 좀 두렵기도 좀 약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담대한 마음으로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몸에 암세포가 자라던 진길 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T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과연 암은 사라졌을까? 현재 이 CT에서 간에 전이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나 다른 재발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주 깨끗하시고요. 괜찮습니다. 진길 씨의 몸에서 암세포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좀 차고 넘칩니다. 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숯가루 요법, 그 생식 요법 철두철미하게 실행해서 앞으로 더더욱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 삶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진길 씨의 마음. 삶을 향한 뚝심이 바로 구사일생의 비법입니다.
상상 초월. 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 공급을 안 오르고 물가만 자꾸 오르니까 부담되죠. 커피 한 잔부터 한 4천 원, 5천 원 이렇게 하잖아요.